형님들, 오늘 소개해드릴 여배우는 바로 마르타 에트라입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누님들. 오늘 조금 괴상하면서 짧은 영화 하나 가져왔는데요, 꽤 괜찮은 몰입감을 가지고 있는 오늘의 영화, 맥주 한잔 하시면서 같이 감상하시죠. 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렛츠고. 늘 사람들에게 친절한 경비 세자르. 세자르는 병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반듯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반듯하고 성실한 그가 가지고 있는 충격적인 이중생활이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여자 옆에서 일어나는 세자르, 아침 일찍부터 그는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여자 꼬맹이에게 상납을 하는 세자르. 그리고 어제 분명 같이 침소에 들었는데 어색한 인사를 주고받는 둘이죠. 시간이 지나 교대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세자르 시간표의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반려견의 밥을 대신 먹여달라 했던 한 주민의 부탁.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잔뜩 먹이죠. 이웃과 한 세대의 집키를 집어들고는 그 집에 몰래 들어가 침대 밑에 숨습니다. 이곳은 바로 아침에 인사를 나눴던 클라라의 집이죠. 드디어 클라라가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한 세자르이죠. 마스크를 착용한 그는 침대에 같이 숨겨놓았던 그것을 사용하려 합니다. 바로 수면제이죠. 그녀를 완벽하게 재워놓고는 이거 뭐야, 왜 이래. 여러분들은 지금 고품격 영화 리뷰 기리조의 리뷰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선 세자르는 알 수 없는 뭔가를 클라라의 화장품에 투여합니다. 그렇게 다 넣었으면, 그렇게 그녀의 남편처럼 옆에서 잠들기도 했던 세자르, 이젠 아예 세안도 하려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밖을 나가는 세자르인데요, 그런데 나가다가 아침에 돈을 받았던 그 여자아이. 그렇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세자르의 범행 행각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이번에 성인 영화 테이프를 구해준다고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Vaya, hoy hemos bajado sin Rocío. La pobre está un poco indispuesta. 세자르로 인해 병을 얻게 된 반려견, 그리고 화장품을 바르는 클라라인데요. Por eso es mucho por la azotea, ¿no? 이번에 부탁받았던 화분을 모두 다 말려주겠죠. Te cargo especialmente que regaras las plantas. Mira, todas muertas. ¿Tienes idea de lo que valen? Tan feas. 그런데 세자르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바로 자신이 불행하기 때문에 모두가 불행해지길 바라는 실패자 마인드 때문. 그런데 특히 클라라는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기에 더욱더 그녀에게 집착하는 세자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자르가 조금 더 강력한 걸 준비했는데요. 무언가 여기저기에 바르기 시작하는 세자르. 그리고 바퀴벌레가 가득한 클라라의 집. 다급한 클라라는 한편 지속적으로 스토킹의 메시지를 받았었던 클라라, 결국 그녀는 신고를 하는데요, 범인은 당연히 세자르이죠. 하지만 세자르도 이때를 대비해놨고 청소하는 청년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시뇨리타 클라라, soy César. Bien, la llamo porque ya he terminado con la fumigación. Sí, pero bueno, mucho mejor. Muchísimas gracias. Así vuelves a mi mano. 세자르는 그녀가 더욱더 괘씸해지죠. 그래서 오늘 돌아오는 그녀를 죽이려는 세자르,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침대 밑으로 들어가 그녀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변수가 하나 생겼죠. 바로 오랜만에 같이 오게 된 클라라의 남자친구입니다.
puedo más. 아하. 그런데 오랜만에 재회했을까요? 겁나 격렬하게 사랑을 나눈 둘 때문에 수면제가 세자리 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몰래 밖으로 나와 힘겹게 도망가려 하는데 다행히도 욕실까지 들어와 잠들었었던 세자르. ¿Qué son estas cosas? 그런데 하필 침대 밑에 넣어놨던 가방을 들키고 말았죠. Pues el conserje estaba aquí fumigando, será suya. 정말 위험한 건 가방 안에 자신의 범행 일기장이 있다는 건데. 아, Marcos. 그런데? ¿Qué pasó? Aquí Mario.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클라라, 둘이 한 패야? Me preparé algo rico, ¿vale? 하지만 탈출하기 위해선 가방이 있는 열쇠가 필요하죠. 근데 얘는 아픈 거 맞아? 어제 잘못 가져온 열쇠. 그들이 도킹 전이의 정신없는 사이 가방을 가져오기로 합니다. A ver, feliz, feliz. Sí, vale, te duermas en 10 segundos. Sí, me lo vas a hacer. 먼저 일기장과 키를 챙기고요. ¿Qué hace aquí? Es el conserje, mi amor, es el conserje. Es que he olvidado las herramientas de la fumigación en el dormitorio. Debes de la señora Verónica. Por Dios, César, no sabes el susto que nos has dado. La señora Verónica estaba reclamando su copia de llaves y no quería admitir que las había perdido.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벗어나게 되는 세자르입니다. 그런데 무단으로 몇 시간이나 지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Esta es la carta de despido. Tiene 15 días para dejar el estudio. Venga, Clara, que tengo la visita a las 6. Buen fin de semana, César. 끝끝내 그녀의 미소를 지우지 못한 세자르. 그는 낙심한 채 옥상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클라라. 그녀는 남자친구와 다투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Qué quieres que haga? ¿Qué hago yo? Confiando en mí, por ejemplo. 바로 클라라가 임신을 한 거죠. 6주나 남자친구와 만나지 못했는데 말이죠. Una cosa es estar sorprendido y otra cosa es insinuar que yo Solo digo que me parece un poco raro. Nada más. Vete a la mierda. 모두 마취시킨 세자르는 그와 그녀 사이에 눕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날 벌레가 아직도 남아있다며 소독을 부탁하는 클라라 남자친구인데요. Pues que me parece que sigue habiendo bichos en casa de Clara. He venido a saberlo, si no te importa. 그런데 세자르가 집에 오자마자 그의 눈에 들어온 것 다름 아닌 자신이 두고 간 침대 밑에 범행 도구들입니다. 이렇게 남자친구에게 제압당하는 세자르. 그런데 결국 살인을 저지르게 된 거죠.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자살로 둔갑시키는 세자르입니다. 결국 사건은 자살로 종결. 그렇게 아무 탈 없이 또 지나가게 되는 세자르입니다. 그런데 세자르의 범행 행각을 본 누군가, 그 누구는 바로 이 여자입니다. 아빠! 엄마! Tranquila, solo están dormidos. ¡Papá! ¡No! ¡No! ¿Y si has pensado contar algo de todo esto? Sé cómo hacerte daño. Señorita Clara, por fin. ¿Cómo se encuentra? Quería expresarle lo mucho que lo siento. Ha sido una tragedia horrible. 그렇게 애도하는 척하면서 그녀를 위로하는 세자르. 하지만 그의 본심은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 클라라는 결국 세자르의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Sabes las veces que he imaginado tu cara mientras lees esto?
Solo espero que siempre que mires a nuestro hijo te acuerdes de mí. 결국 끝끝내 자신의 목적을 이룬 세자르. 영화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영화 슬립 타이트였습니다. 형님들, 오늘도 기리조 채널 구독하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형님들께 감사드리며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형님들의 알람 설정이 저에겐 힘이 되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시원한 맥주 한잔 하시면서 잘 마무리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리조.